나 박문성 돈 버는 거 싫어. 어이 달순이에요. 라이브입니다. 아 모자 벗으시라는 분이 많아서 아 그러면 미용실 다녀왔어요. 아 미용실 갔다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 너무 김무스 선생님. 네. 아 근데 정말 많은 분 지금 계속 저희가 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 정도 갖고 셋 다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네, 지금 정신을 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도 어떤 규제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뭐 축구 이딴 거 다 때려치고 아 우리 방송을 같이 즐기셔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그죠? 아, 그렇죠. 그러게, 그러게. 예, 예. 유유농명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예요. 다른 짐승들은 이 고기 먹잇감 조리 좋은 먹잇감이 있으면은 상대방을 해치거나 뒤로 숨겨놔서 혼자 먹죠. 정글. 예. 말 그대로 정글. 예. 근데 사슴은 좋은 풀이 보이면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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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리들을 다 끌고 와요. 그래갖고 그 풀을 다 먹어요. 이렇게 난세에 힘들 때 좋은 거를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성어인데 유유 이러면 사슴들이 이러면서 풀을 막 맛있다고 그냥 좋아요. 그게 유유농명이에요. 이렇게 사자성어. 이렇게 풀 먹고 싶은 게 점이. 따라 까치모님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라 뭐 그게 더 문제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려면 해갖고 다들 들어와서 이 방송을 보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좋은 풀이에요.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몰라. 그러면 다들 저희 옆집 사람들도 저렇게 유유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 지금 박문성 TV 봐야 돼. 이렇게 되면 박문성은 한 달에 수억 벌고 도네이션 수억하고 예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방종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영어로 워낙 많이 들었어요. 원래 힌디어로 이렇게 양손 모여서 양손 키를 그 나마스테 하는 건가 그게? 나마스테. 그리고 나마스테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잘 들으셨으니까는 인도말로 앞게세. 뭐가? 아 이게 빠르게 하면 또 욕. 앞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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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라매. 으라차차 만수로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다조님? 네. 아니 글로벌 이사 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카이하고 백호는 안 옵니까? 네, 쓸데없이 전화했다 혼나요. 아니 구단주가 전화도 못 하십니까? 네, 이승훈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쓸데없이 전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쓸데없는 이유들인가요? 지금 우리 쓸데없는 이유 셋이 모여서 쓸데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진짜 솔직합니다 형님. 그리고 시영 씨는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네네네. 백호 씨 지금 굉장히 바쁜 거 같아요. 구단주님은 뭐 안 하세요? 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전 지금 뭐 이렇게 놀아요. 아니 뭐 다른 거 하고 있죠 당연히. 에, 에. 근데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그러세요. 잔디태기님이 저희 네. 김수 아저씨 장동건 불러줘요. 아 아저씨는 뭐예요? 저 친구 정말 나랑 싸우자.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아 본격적으로 네. 아이 웜업한 거죠. 아유 그만 이제 본격합시다. 아이고 아프리카 팀은 이렇게 말을 빨리 해야 되나요? 아 막혀져요 그냥. 아 예, 천천히 해야 되죠. 아니 천천히 말하면 에너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 계속 경부선 태우네 그냥. 저 그래서 아까 이거 하나 봤어요. 아 경부선 이런 건 너무 옛날 표현이에요. 저 옛날 거 하지 뭐 공중파 가면 다 편집인데. 수령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솔직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네. 살면서 거짓으로 얘기한 적이 거의 20% 미만이에요. 아이고 배야. 네. 보험 PPT는 정말 결단코 카이님이나 시영누님이나 백호님이 나오지 않아서 궁서체로 대충대충 만든 PPT가 아니고 원래 이런 컨셉으로 하는 방송임을 꼭 진짜고 맹세 관려드립니다. 수령이. 그렇죠. 네. 저희가 뭐 그 시영 이사님이나 그렇죠. 카이나 백호가 안 나온다고 두 분만 나왔다고 해서 사람 가리지 않죠. 예, 저희가 절대 이렇게 성격표 만든 게 아니에요. PPT를 저 나름대로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자 전반전입니다. 그렇죠. 수로 영역. 자 첫 번째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수로 형이 그 김수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예, 예명이죠. 원래 이름은 김상중. 예. 저희가 사진. 예, 근데 이게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주고 예. 김수로로 예명을 잘 바꿨다. 잘 바꿨죠.
오 일단 그 왕 이름 아니에요? 김수로 그 김해 김씨 김수로 왕님. 네, 전 강산금 씨인데. 예. 네. 아니 거기 왕비가 인도 혀씨 왕비가 인도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인도 분인지 알고 인사하려고. 인도 사람이 왜 우리나라 역사를 술술술술 얘기하는데? 펜션 많이 떨어지네. 아니 뭐 말을 조신조신하지 못하게 하냐? 아우 꼰대! 아, 컷컷! 아, 저 형 컷컷네! 아, 제2의 박찬호네 투머치 토커야! 아 싸우자! 아. 지금도 이렇게 한 잔씩 자시면 저런 거 이렇게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 저게 왜 그러냐면 하체 되게 좋아요. 하체. 아니,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 대해 자주 주십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저때 2006년도에 에어로빅 센터에서 저축을 다 쳤어요. 아 저게 내 기억나는 게 독일 월드컵 앞두고 네. 그냥 국민 응원 댄스였어 저게. 그리고 군대에서도. 네. 어 맞아 맞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온몸 운동이 다 돼요 저게.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네, 한번 보면 반복적인 게 있고 네. 온몸 운동이 다 되겠지. 그리고 심해 안 걸려. 다음 몇 번 찍었지? 이걸 아 이때 턴이지. 네. 이런 거를 계속 뇌가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팔 운동 계속하죠. 다리 계속 가요. 그거 좀 궁금한 게 네. 저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적인 저기 아까 다들 하지만 얘기하지만 네. 저렇게 하면 무슨 뭐 받아요? 저작권 같은 거? 그런 거 뭐 누가 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건 그냥 국민들이 다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궁금하잖아. 그리고 광고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 아 내가 무슨 바라고 하면 다 아는데 하드에 네. 하드. 하드? 응, 하드인데 그 옷을 입고 좀 꼭지점을 쳐달래. 그리고 어느 데는 홍삼 CF인데 홍삼처럼 입고 그걸 쳐달래. 아니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다 그걸 다 입고 추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런 게 제가 제 기억으로 다음 광고 하나만 찍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우가 돈에 휩쓸리면 아, 나중에 큰 배우가 뭐 한다 뭐 한다 안 된다 너무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자존심상 다 거절했어요. 정말 후회합니다. 콩만 자 다음입니다. 다음 네. 자 요것도 보고 얘기하시죠. 폭혈 형사 나도야라고. 아, 어, 어, 어. 영화. 조심하라니까. 진짜 재밌었는데. 요거 잘 만들어서 제가. 네. 네. 멀리 있기님이 이거보다 사실 주유소 습격사건 아니냐. 그거 조연이고 이제 요건 주인공. 아 주인공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꼭점 댄스의 그 약간 이야기가 원래 이거를 홍보하려고 나갔다가 맞아요. 꼭점 댄스는 뜨고 영화는 망했다는. 아 영화 안 망했어. 영화 안 망했고. 아니요. 이 영화 때문에 이 영화가 나름 BP를 대서 그래도 제가 그 이후로 네네네. 쏜다라든지 자동화 출근이라든지 우라켓은 네. 쭉 갈 수 있었던 네네. 이유가 이 흡혈 형사 나들 2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만 10년 쓰네. 아 참. 요거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진짜 네. 사나이 때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전 저때 바로 저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오바이트 한 30분 하러 갔죠. 와 30분. 아 진짜 배. 와 진짜. 근데 왜 가끔 저희 그 으라차차 만수로 하면서도 네. 왜 이렇게 샘 해밍턴하고 럭키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해가지고 계속 샘 해밍턴 네? 얘기를 하는데 너 그 뜻은 알아? 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뭐 좋은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구관이 명관이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럭키가 훨씬 좋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래. 에? 하여튼 그거 제가 모르는 말이니까 제가 패스할 거예요. 왜냐면 샘 해밍턴 연락 끊은 지 지금 3년 됐고요. 네. 아니 저 신세 품격 스타플 저렇게 걸어주시면 안 되죠.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영화도요 섭외 안 들어온다 싶으면 제작하면 됩니다. 예, 이제 제작 환경 회사 있고요. 아, SM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젤리 서비스님, 아 윤세야 개 이쁘다라고 하셨는데 윤세야님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스카이캐슬. 윤세야는 개를 키우나? 아 형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리버풀 빌라님. 네가 나가라.
아, 수랑 예능 감다 죽어서 큰일 났네, 진짜. 아, 야, 네가 죽는다, 아주. 내가 반말로 방송하는 순간 여기 다 그냥 끝이고. 네, 하셔도 돼요. 내가 욕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죽어, 다. 제가 봐서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형님보다 연식이 높으신 분은 제가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네. 높은 사람은 나가야지. 뭐. 후반 이제 앞에는 형님 뭐 연기나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첼시 로버스 영역 아, 네. 그렇죠. 네. 후반전으로 한번 사실 안 해도 뭐 김수로 대해서 알아봐야 뭐예요 이게 지금 네. 첼시 로버스 다음 시즌 첼시 로버스 승격 가능한지 인생을 걸었으니까 네. 아. 당연히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인생을 걸었다 네. 저희들 이 사진의 연봉이나 뭐 대우에도 좀 공포까지 다 걸어놨어요 어디다 거셨다는 거예요? 아니 좀 뭐 저기 아무데나 거는 아니 이거 12부인은 이름이 뭐야는 첼시 로버스가 계속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뭘 뭐야? 아 아마 저걸 거예요 아마 저 13부가 무슨 뭐 지난번에 얘기할 때 무슨 그렇죠. 뭐 사우스 예. 런던 뭐 이런 아, 것처럼 아 그건 몰라도 돼요. 예. 그냥 첼시 로버스만 알면 돼. 그냥 우리 구단만 따라와요. 신성 게임에서 17-3으로 이긴 거 알아? 이번 프리시즌 때? 우리 그 다음 시즌 첫 경기가 언제죠? 첼시 로버스? 지금 주전 공격수 난리 났어. 진짜? 네, 새로운 친구예요. 대박이야 대박. 와 인스타 들어가 봤어 내가. 그 친구. 아 팔로워 수가 200명인가? 난 깜짝 놀랐어. 너무 없어서. 방송을 하려고 팀을 인수한 거냐? 인수를 한 다음에 방송을 하는 거냐? 아니 근데 우리 방송을 보면 처음부터 나오는데, 나오는데 네. 방송을 그냥 설렁설렁 보는구만들.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봐. 내가 그걸 굳이 설명해야 돼? 한 편 보는데 저 다시 보는 게 1,500원인가요? 그거 돈 내고 봐. 그걸 뭘 자꾸 물어. 그냥 보세요. 네. 보시면 다 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 이거 뭐야? 네. 수려형은 네. 박문성의 패션 센스를 이해 못할 때가 많다. 전혀 이해 못해요. 이제 좀 더 저기 친해지면 얘기해야죠. 지금 뭐 좀 의상을 너무 두문불 두서가 없어요. 나는 옷에 무슨 원한 있는 거야. 내가 옷을 아주 끝까지 처절히 짓밟아 주리라. 그러면서 옷을 입는 사람 같은 거야. 패션 센스가 안 계세요. 아니. 아 여기 뭐 김일성 대학 나오신 분이 여기 있어 왜? 네? 어? 아 아니 거기 김일성 대학 나오신 분이 계시네. 아 내가 시리 찍을 때 김일성 대학 나오신 분들하고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똑같이 생긴 분이 있네. 예. 네. 아 신기하다. 이시영과 박문성 둘 다 모르는 운동을 시키면 이시영이 더 잘할 것 같다.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동전치기 같은 거. 김수로 나온 거 실한가요? 어 실화예요. 실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시영님하고 네. 저희가 한번 뛰자고 그래서 아침에 뛰었죠. 아, 네. 죽을 줄 알았죠. 실제로 그냥 뭐 그러니까 카메라 없이 그냥 아침에 저희한테 네. 조깅 같이 하죠. 그래서 네. 셋이서 뛰었는데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로 한 100m 가면은 계속 앞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열다리시다. 아니 지구력이 워낙 좋은 친구. 어 최고예요 최고 최고. 자 나는 때때로 박문성 말고 다른 해설위원의 중계를 본다. 장지현 해설위원 거 많이. 우리 저기 주니어 거는요? 참 나랑 안 걸려 프리미어리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장재현 해설위원은 프리미어리그 하지. 저는 무조건 프리미어리그 우선이니까. 아~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뭐 어떤 국가대표 경기나 네, 프리미어리그를 네. 셋이서 동시 따로 한다. 제가 정말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학연지연. 네. 안 좋아 이거 빨리 타파해야 네, 되는데 네. 제 학교 후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대 서울 예대 네, 네. 아 네, 칠지연 그래서 첼시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괜히 좋아 그냥 막 좋아 괜히. 어. 네. 그럼 이번에 저 주현영 섭이 아주 왜 안 됐어 돈을 비싸게 불렀네. 박문성 싸다. 다음. 박문성 싸다. 아 다음. 아 이유가 있겠다 이거. 자 요거는 영상 보고 얘기하십니다 네, 보고. 네. 티비에서 맞보던 사람이 잡혀 나타나가지고 사실 저는 문성이 형이 했던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박문성을 보고 카이가 연예인을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수로 형은 이해할 수 없다. 아,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카이가 진짜 착합니다. 아, 착해서 그냥? 네,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을 저렇게 농담이죠.
당연히 이해할. 뭘 여태까지 밟아놓고 농담해요? 안문성으로. 차라리 침을 뱉으세요. 네, 침이 그만큼 안 돼. 모아도 그게 안 돼. 네, 내가 박문성을 제일 좋아했죠. 왜냐하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트위터로 내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그거 기억나죠. 그리고 친구를 내가 먼저 걸고 네. 내가 정말 팬입니다라고 내가 먼저 했지 박문성은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왜 네, 여자 쪽만 그 연예인 좋아하지. 남자애는 아 그냥 뭘 뭐, 봐줘도 뭐. 아이돌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당연히 위원이고 제일 관계도 나름 쪽지로 오래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관계가 있었고 사실 이 프로를 통해서 얼굴 보고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했는데 그 전부터 이어져 온 그 관계가 무시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카이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카이가 참 이쁘다 저런 말을 또 잘 할 줄도 알고 그래서 와 역시 아 카이가 글로벌한 스타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죠. 저때 나하고 너무 똑같은 반응이었어.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결국 카이를 살짝 이렇게 지금은 글로벌 인사를 지금도 카이 못 건드리시죠. 못 건드려. 나 저 카이가 오라 그래서 저기 뭐야 공연도 보러 갔어. 네네네네. 백호도 오라면 바로 가야 되나? 둘한테 꼼짝 마요. 아, 자 오칠이. 자 통영으로 네. 럭키 말고 샘 오칠이를 할 걸 후회한다. 아니죠. 통영 이사로. 솔직히. 아. 솔직해야 되잖아. 그럼요. 아니죠. 저랑 샘 해밍턴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닌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렇죠. 잉글랜드에서 구단주를 하고 계시니까 한, 예전에 이제 사실 저기 수시로라고 하는 게 조기축구회 같은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조기축구회죠. 네. 네. 한국에서도 나중에라도 이제 구단주를 해볼 마음이 있다. 한국에서? 네. 아 말들이 많아서 싫어요. 아. 너무 그 말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리고 댓글, 우리 연예인들 배우들은 이 댓글 안 좋은 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아 현실적으로. 아 근데 난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상하게 폄하하거나 이상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러면 뭐 무서워서 못해. 예 뭐 무서워서 못해요. 네, 아, 솔직하게. 네 그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네네. 노하우를 그냥 좋게 그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번다든가 나중에.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면은 저는 이 축구 쪽도 축구 쪽이고 뭐 다방면으로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도 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고. 최선을 그냥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너무 길어요. 네. 말씀이. 근데 주변에서 너무 아니 이거 오늘 3시까지 하자 뭐. 30명 빠졌어요? 너무 길어요 형님. 아 다 들어갔다. 야 가자 이렇게. 아 못하면 갔다. 야 남미 TV로 가자. 아 이거 뭐 아프리카 TV. 부끄러운 용기님 어디서 봐요 라차차 만수로. 매주 금요일. 금요일. 네 9시 아, 50분에 네, KBS 2에서 합니다. 예 네, 많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 물어보지 마요. 길어요. 아 그냥 웃자. 야 사슴 같은 거 물어봐. 자 연장전 연장전. 첼시가 이번 시즌 우승한다. 안 걸지 저기다. 여기 아니 첼빠시잖아요. 아니, 첼빠인데 우승한다고 그게 첼빠는 아니에요. 이상한 첼빠죠. 지금 이상한 첼빠는 뭐예요? 저는 4위만 돼주면 정말 하나님 땡큐. 네. 다들 안 돼. 안 돼. 첼시팬이야. 야 하겠냐 너 반말한 거냐 나한테. 첼시가 그래도 챔스권에는 진출할 수 있겠다. 즉 새벽 기도 나가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 기도 우리 다 이제 우리 첼시파들이 다 새벽 기도 5시 반에 나가서 예, 저기 다 저 내가 김수로 TV 만들게 다 들어. 다 들어와서 새벽 기도부터 하는 거야. 첼시님 주여 첼시가 사이에 올라가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는 걸 다 찍자고요. 미쳤네. 아, 내가 너를 욕을 못하겠어. 어, 외국에서 왔다고 자꾸 학대하냐고. 아니, 사실 네가 나한테 학대하잖아. 맨날 놀리는 건 나고 내가 하고 받아주는데 방송 때만 재밌게 안 하냐고 너 가만히 있길래 계속 에너지 끄집어내면 학대하는 사람이고 넌 착한 사람이고 씨. 아이씨 앞계세! 앞계세!
아까 들어오래서 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방송만 아니면 얘 장난 다 받아주고 아 그거 이상한 거 먹어보라고 먹으면 식초물이고 막 몰카 다 당하고 얘 명시. 야 요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램파드가 감독 데뷔전이잖아요. 첼시에서 2년 이상 감독할까요? 왜냐면 저 로만이 로만 때문에 지금 빨리 아 참 로만이 압둘자바 형이 와야 되는데 압둘자바요?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압둘자바는 옛날 저 농구 아니야 농구? 아니 네, 저 농구 농구 압둘자바 키 큰 친구 농구는 다 키가 크죠. 네, 압둘자바. 자 첼시의 다비드 루이스는 차라리 아스날로 잘 갔다. 저것도 왜 저것도 다비드 루이스 무슨 저걸 아셨던 거예요? 느낌 오셨던 거예요? 왜 저 하필 그 많은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 수령이 다비드 루이스 첼시 유니폼을 들고 있잖아요. 유독 저걸 들어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지난 저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사가 있는 건데 사진으로 찍으니까 저런 건데 이게 어떤 대사였냐면 나 이거 집에 있어. 이거 이게 아 이거 나 똑같은 거 있어. 어떤 건데 예, 저렇게 찍었던 거죠. 예, 속 대사가 있는 거, 겉 대사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잘 간 건가요? 잘 갔다. 잘 갔어요. 네. 다비드 루이스 자체가 원클럽맨이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졌어요. 아, 네. 역시 원클럽맨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친구는 본인이 죽어 스트레스에 막 그걸 못 참는 거 예민해.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같았는데요? 네.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씨. 아 또 욕 나올 것 같아. 아 그 거기까 뭘 아니 뭐야 제어를 해야 돼 이거 내가 그냥 하고 싶다. 아 이거 참 어겠네 정말. 자 어디서 그 무리뉴와 같은 감독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최고의 지도자인 것 같다. 그게 이제 지금도 변화 없으십니까? 무리뉴를 너무 좋아해요 일단. 과르디올라보다 무리뉴다. 네, 일단 관상학적으로 무리뉴가 되게 이 굉장히...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관상학적으로. 관상학적으로 보세요. 왼쪽 눈에 점난 선수들이 잘해요. 아시에 태어났어요.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 운들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제 저렇게 탑 오브 더 탑 되면 성격적으로 결함이 패분 친 안만 친해도 결정 냉철할 때는 정확하게 자릅니다. 전 이렇게 봐요. 뭘 또 씨 나 이렇게 아니 벨레트님이 이 소설 재밌네. 야 다 소설이지. 내가 뭐 쟤네들 마음을 아 대박. 아 쟤네들 대박이네요. 다 소설이지. 야 이 집 맛집인데 이 집 완전 맛집네. 아 진짜 웹 소설이야? 아 근데 그래서 저는 무리뉴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관계를 만들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면 맞아요. 내가 만든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냉철할 때 냉철하면 섭섭할 것 같아. 근데 펩은 그런 사람이야. 이 관계를 굉장히 만들어도 본인의 어떤 비전, 팀의 비전 전체를 생각해서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인데 무리뉴는 완벽하다가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어줘요. 이 부분이 조금 서로 다른데 그래서 지금 약간 고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일자리가 더 지금은 찬란해 보이는데 결론은 모르는 거예요. 앞선자가 뒷선자 되고 뒷선자가 앞선자 모르죠. 됩니다. 그건 맞아요. 사회라는 거는 몰라요. 예, 도는 거예요. 결국. 맞아요. 몰라요. 조금 지금 앞섰다고.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뭐 팀 맡고 싶어서 운다고는 했지만 본인이 지금 이 자리가 사실 그 내년부터 더 해드려야 돼요. PD가 아주 그만하래요. 아 아프니까 남미 가자 남미. 아까 이거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네. 이거 뭐 연생하시는 거죠? 저는 어우맨. 저는 사실 펩보다 클럽을 더 좋아해. 펩보다 클럽을? 네, 더 좋아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전형적인 또 완전 다른 사람이야. 네. 근데 나는 완벽주의자가 성공할 것 같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선호는 클럽이지만 네. 우승은 네. 네,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다. 스쿼드가.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수령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시고요. 네. 네, 잘 계시고요. 야, 아까 반말한 애들 나한테 이름 적어보네. 야, 야 50세다 형. 하지만 친해질 수 있어. 반백이야 반백! 어디서 나이 얘기 안 하는데.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